완두콩 키우기 도전. 마른 완두콩을 물에 불려 놨더니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예쁘게 싹이 났어요. 오늘은 옥상에 올라가 흙에다 심어 보려고요. 근데 상추가 났어요. 지난 겨울에 언니가 모종 조그만 걸몇 포기 주길래 심어 놨었는데 다 죽고 오늘 보니까 한 포기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자 완두콩 싹이 난걸 하나하나 심어 봤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심다 보니까 땅이 모자라요. 이걸 어떻게? 너무 많은 거 있죠? 이거 남는 거는 콩나물처럼 키워 먹어도 되려나? 일단 흙에다가 최대한 가능한 만큼 심어 봤습니다. 자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완두콩 꽃도 필 테고, 콩은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자, 여기 상추. 상추 있죠? 딱한 포기. 얘도 자라면 먹을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아. 너무 귀엽죠? 이제 상추도 키우고, 완두콩도 자라고, 대박인데? 이거 다 자라면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힐링이 돼요.